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HLB NDA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NDA가 신청이 되고,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가능성 어떤지, 그런 것들, 사실은 FDA랑 우리 일반인들이랑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LO에 대한 것도 좀 다루고, 그다음에 FDA에 대한 것도 다룰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미국 로펌 폴리오그입니다. HLB가 신약 개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다시 미국 로펌이랑 이야기를 해보고서 아 이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게 한 것도 미국의 로펌 코빙턴이었나요? 대형 로펌에 컨펌을 받아보고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게또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 기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역할을 또 하는 미국 로펌 폴리오그라는 데에서 조언들을 해줬다는 겁니다. 2019년 9월에 나온 기사고요.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뭐좀 따끈따끈하다 할 수도 있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FDA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먼저 여기에서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라이센스 아웃 딜을 비롯해서 의약품 허가에 관련된 조언들을 해줬다고 합니다. HLB에게 했다는 건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일단 그 폴리오그가 뭐 믿을 만한 곳인지 뭐 유명한지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1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생명과학 분야에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전담이죠. 그래서 대형 로펌인데 이 150명이 생명과학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LG화학, ABL바이오 막 이런 업체들이 폴리오그의 자문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를 해볼 만하죠. 이 정도면은.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제 배경 지식으로 FDA라는 것은 미국 총 GDP의 30%를 이제 규제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을 좀 엄격하게 규정해서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FDA는 신약 승인을 매우 바라는 곳입니다. 단지 부작용이 큰 것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규제하고. 그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어느 누구가 우리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약들, 우리의 삶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 기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태를 알수 있는 게 FDA가 실제로 이제 NDA를 할때 기업들이랑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고 이렇게 좋겠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팁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공했으면은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NDA 전에 프리 NDA도 하잖아요. 미리 사전 미팅. 그 사전 미팅 하는 이유가 실제 본 시험 들어오기 전에 우리랑 좀 얘기를 잘 해놔가지고 잘 준비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통과를 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미리 프리 NDA도 하는 거겠죠. 약간 배경지식 좀 길었는데 이제 첫 번째 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미창이라는 파트너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건 LO 관련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브릿지바이오 1조 5천억 딜을 비롯해서 뭐 동아SD, 그 다음에 이번에 레고캔바이오도 또 주가가 또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LG화학, ABL바이오 이런 자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LO, D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그런 단계별 전략을 설명해줬는데요. 핵심은 플레이어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M&A, 그다음에 D를 할때 규모가 큰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디인지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아, 나한테 뭐돈 얼마 못줄것 같은 그런 제약사랑 계약을 하기보다, 협상을 하기보다 애초에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랑 나한테 돈을 엄청나게 꽂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대략 뭐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파트너링 담당자의 뭐 개인적인 관심, 뭐 직업적 배경, 뭐 가십, 뭐그 회사가 지금 어떤 신약을 찾고 있는지 그런 우선순위, 계약 절차, 뭐 경쟁 업체, 뭐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AACR, 뭐 ASCO, ESMO 그런데 다 참석하는 이유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걔네들은 이제 단독 부스를 만듭니다.
다른 데는 이제 끼워서 하는데 단독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협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찾아오는 기업들이랑 더 긴밀하게 협상을 할수 있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런 의사소통 그다음에 관계망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엄청난 계약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규모가 큰 계약이 나왔었죠. 그런 이제 컨퍼런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건너뛰어서 세 번째 세션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FDA 허가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자, 우선 FDA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요. 지난해라고 하면 2018년이거든요. 총 59개 신약을 승인했고 희귀 약품은 58%가 차지했던.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희귀 의약품이었다는 거예요. HIV 리오스라닌이 또 희귀 의약품 받았죠. 전체 3분의 1은 혁신 신약이었다고 하고요. 네, 승인 경로는 75%가 우선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40%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FDA는 단순히 허가를 내주는 창구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도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FDA와의 관계에서 그 기업, 그러니까 신약이 중요하지만은 그 신약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기업 평판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폴킴 파트너, 여기 미국 로펌에 있는 파트너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도 중요하지만은 기업 평판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평판, 긍정적인 평판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FDA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고 그다음에 대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엇나가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FDA에서 뭐 요구하는 것들 잘 지켜주고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뒤에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뭐 기업 평판이기보다는 한국 바이오 평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코오롱 생명과 인모샤 이슈, 헬릭스미스의 임상 약물 혼용 이슈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도 소개가 되면서 한국 기업 전반의 부정적 이미지가 퍼질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제약 바이오의 우수성을 또 나타낼 수 있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그 완료를 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혼자서 다 하는 기업들도 있는 그렇게 좀 선도 국가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구나라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하나씩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반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감독 기관에 적대적 로비를 한다면 부정적 평판이 쌓인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로비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로비를 할수 있는데 이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미국 FDA 새 국장은 스테판 한 내정이 됐죠. 그래서 고효율, 신속심사 원하는 트럼프 코드에 부합하다 이런 기사가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FDA는 이제 최근 몇 년간 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약품 승인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다 보니까 느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좀 느리다고 하는데 한국은 되게 빠르죠.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환자가 그 약값이 비싸지죠. FDA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어려운 승인을 받고 나면은 그동안 들었던 비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환자들에게 좀 전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신약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신중하고 느리기 때문에 나다 죽어가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 FDA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빠르게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잘 해가지고 신약 승인을 좀잘 해줘라, 빨리빨리 해줘라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규제 완화 지침이 내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됐다는 거는 이제 업계 사람들, 업계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패했던 기업들도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바이오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상 실패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시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망자가 부활하는 분위기라고 그 FDA 관계자들은 뭐 경악해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하에 그
정책하에서는 이게 규제도 완화해주고 뭔가 신약승인에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다 보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진행을 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의 변화하는 흐름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